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모닝톡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와 가스 차량, 2002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 차량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어제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도내에서 모두 59개 학교에서 2만 1,400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300여 명 줄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6일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순목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률. 네. 이전보다 굉장히 올랐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올랐다는 겁니까? 네, 2017년 1회 시험 때 충북의 합격률이 평균 74%에 달한 이후 그동안 계속해서 60%에 머물렀는데요. 3년 만에 다시 74%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격률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영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2020년 올해 1회 검정고시는 당초 4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두 차례나 시험에 연기돼서 당초 일정보다 40여일이 늦춰지다 보니 수험생들에게는 그만큼 시험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코로나19가 벌어주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시험 때보다 최연소, 최고령자가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최고령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71살 할머니가 충북에서는 중졸 최고령 합격자인데요. 영어를 배우겠다고 학원에 등록한 뒤 초졸, 중졸 검정고시를 차례로 합격했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고졸 최고령은 78살 할머니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중졸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졸 최고령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즐거운 나날, 기쁜 나날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뉴스파헤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리하시죠.